마지막으로 한마음이 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이면 당산제를 지내고 판굿을 펼칩니다. 농사철에는 만드리굿을 치고 행여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내면서 흥겨운 노름판을 펼치기도 합니다. 바로 곡성 죽동마을의 모습입니다. 죽동마을은 곡성천과 동학산 사이에 둥지를 잡고 있습니다. 마을 앞에는 임진왜란 때 축조했다는 커다란 방죽이 있어 방죽골이라 부르다가 1914년 행정개편 때 방자를 빼고 죽동리가 됐다고 합니다. 방죽은 지금 곡성생활체육공원으로 변했습니다. 죽동마을은 동학산 아래 서당골을 뒷산으로 하고 서편으로 안산을 끼고 동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안산 너머 댕기몰, 언어실, 안산 너머들과 마을 앞 방죽들, 이문들의 제법 넓은 전답을 갖고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온 전통 마을입니다. 이곳 죽동마을의 자랑은 생활 속에 녹아든 농악입니다. 죽동마을에서는 마을회관에서 농악을 5분만 치고 있으면 마을민 모두가 모여든다는 말이 통할 정도로 죽동 농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회가변이나 마을잔치가 있을 때마다 악기를 꺼내 흥겨운 굿판을 벌입니다. 농악계를 결성해 농악 보존에 힘쓰고 마을 청소년들에게는 농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지금도 생동감 있게 펼쳐지고 있는 죽동 농악은 이제 남도를 대표하는 농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